네, 역대 예타가 바뀌면서 그곳에 그 최고 권력과 연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더 불거진 겁니다. 진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관련된 땅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그리고 저희 국감 바참에서 함께들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내용들을 정리하면은 용역사는 단 하루 두 차례 양평군이 만들어놨던 자료를 참고해서 종점을 바꿨고 그 과업 지시를 국토부가 한 겁니다. 즉 국토부의 지시로 양평군의 부탁을 받은 국토부의 지시로 용역사가 단 하루 두 차례 예전에 만들어놨던 강상면 종점 아닌 양평군의 기본 계획을 참고해서 그대로 도로공사에서 가져간 도면 위에다가 그것도 엉터리로 세개 안을 그려가지고 올려놓은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380일, 680일 가까이 진행됐던 KDI의 예타, 이거를 단 하루 만에 바꿨다는 거, 이거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뀐 예타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제기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종점안을 바꿔가지고 이거를 마치 대안이라고 하는데 바꿨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니까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선 경제성 얘기를 하는데 경제성 조사 안 했다고 하잖아요, 용역사가. 이걸 왜 문제제기를 못합니까, 저희가? 정부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건 이해는 하지만 나온 사실들까지 다 부정을 하면서 마치 그 오랜 기간 동안 야당 의원들이 조사하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종감 진행하면서 그간에 진행됐던 국감 내용들 가지고 저희가 다시 질의를 할 텐데 그 부분들 잘 들어보시고 제가 볼 때는 이거 국조 필요한 것 같아요. 국조를 안 해서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국조를 필요하니까 해야죠. 아니, 증인들 신문하면서 못 들었습니까? 세상에 용역사 직원 하나가 종점을 바꿔와요. 예? 국토부의 서기관이 갑작스럽게 그간 잘 진행되던 장례축, 미고래를 서기관이 단독으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거를 캐는 것이 위원들의 역할인데, 그마저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야당의 역할은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